자, 기본 이론 과정 42강 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름 교재 457페이지예요. 457페이지는 9장 부동산 관리 및 마케팅론이다. 소위죠. 이 부분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 및 마케팅론 이 부분도 최근 5개 동안 우리 시험에서 적게는 두 문제에서 많게는 세 문제 이렇게 출제된 영역입니다. 지난 시험 두 문제 출제되었고요. 여론실 이번 시험도 두 문제는 출제 횟수로 예상됩니다. 역시 9장 관리 및 마케팅론 굉장히 평이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처음 들어보시면 낯선 용어들이기 때문에 어려도 느낄 수가 있으나 뭐 두세 차례 반복하면 아주 쉽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학개론 이 과목에서 이렇게 쉬운 부분이 있을 것인가 할 정도로 쉽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그래서 설명 잘 듣고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1절부터 3절까지 세 계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부동산 관리 활동에 대해서, 2절은 부동산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3절은 부동산 광고 활동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 시험은 주로 1절 관리 활동, 그리고 2절 마케팅 활동, 여기서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활동에서는 많게는 어떤 때한 문제, 두 문제 정도, 마케팅은 한 문제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광고 활동은 출제비도 굉장히 낮은 부분이에요. 따라서 본 기본적인 과정에서는 1절에 나와 있는 관리 활동, 2절에 마케팅 활동 1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화 과정에서는 이제 광고 활동도 간단하게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1절입니다. 1절은 부동산 관리 소개되고 있는데, 결국 관리 활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챕터 봅시다. 부동산 관리의 의의다 소개되는데, 양걸 1번 첫 번째를 보세요. 부동산 관리란 부동산을 관리, 유지, 보존하고 성질을 병행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상의 유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용하고 개량 활동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취득, 유지, 보존, 이용, 개량에 관한 일체 행위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한 가지를 조심합시다. 자, 잘 보세요. 성질을 병행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써요. 자, 부동산의 성질을 병행시켜버리는 관리활동이 아닙니다. 바로 개발활동이 된다. 그래서 관리활동에서는 성질을 병행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개량 활동을 말한다. 이 부분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봅시다. 부동산 관리는 물리적 설뿐만 아니라 경영 및 법률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결국 부동산 관리도 복합 개념에 입각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는 잠시 뒤에 다시 또 구체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괄의 2번 봅시다. 양괄의 2번 시은 부동산 관리 필요성이다 소인데, 여기서는 제목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도시화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뭐 도시화 현상이다. 이건 쉽게 도시로 인구가 몰려야 된다. 도시로 인구 집중된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 도시로 인구가 몰려들면 몰릴수록 도심 건물은 어때? 고층화 입지가 되겠죠. 그럼 건물이 고층화 입지할수록 전문적인 관리는 더욱더 필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건축 기술의 발달 들어보시겠죠. 참 건축 기술이 발달할수록 건물은 어때? 고층화 입지가 되겠죠. 이래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부재 소유자의 요구 증가다 할수 있겠는데, 이건 먼저 부재 소유자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부재 소유자는 원래 그 생각, 내가 이 같은 건물 하나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여기에 직접 상주하는 거 아니라 난 처음을 때는 내 집에 살고 있더라. 또내 본업도 따로 있다는 이야기. 그럼 내가 이 건물에 직접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게 어렵겠죠. 이 같은 경우를 우리가 부재 소유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재 뭡니까?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 부재 소유자다. 그럼 이 같은 부재 소유자는 전문가에게 관리를 어때 맡기겠지요. 참 부재 소유자의 요구 증가해서 전문적인 관리가 더욱더 필요하게 된다. 참 관리가 필요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우리 여러 있지만 세 가지 아이들이 있어요. 도시화 현상, 건축에서 발달, 부재 소유자의 요구 증가 뭐 등등으로 해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된다서 제목 중심으로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봅시다. 도시화 건축 기술의 발달 등으로 해요.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부재 소유자의 요구 증가로 인하여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결국 부동산 관리가 필요된 이유는 여러지만 세 가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도시화 현상, 건축 기술의 발달, 부재 소유자의 요구 증가다. 이렇게 해서 제목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챕터로 넘어갑니다. 자, 2번 챕터는 부동산 관리의 내용이다 소개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부동산 관리도
복합 개념의 일각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복합 개념의 일각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부동산 관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크게 세 측면이 있겠지요. 자, 먼저 기술적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관리다. 그리고 법률적 관리다. 이처럼 복합 개념의 일각에서 부동산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때 기술적 관리라는 것은 대상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물리적, 기능적 하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활동을 가리켜서 우리가 기술적 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건물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여러 가지 있겠죠. 위생 관리라든지 설비 관리라든지 보안 관리 그리고 보전 관리 이들이 기술적 관리 영역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자, 위생 관련해서는 옥상에 물탱크 청소하겠다는 거죠. 또 벌레 끌지 말게 소독하겠다. 이것들이 바로 위생 관리다 하시겠죠. 다음 설비 관리입니다. 설비 관리는 보일러 관리하겠다. 또 엘리베이터 관리하겠다. 이것들이 설비 관리가 되겠죠. 다음 보안 관리입니다. 보안 관리는 방범 방제 이와 관련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방범 방제 이와 관련된다. 방범 뭡니까? 도둑 들지 말랐냐 해서 지문 인식기 이런 걸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방제 재해를 예방하자 화재보험 가입하겠다. 이런 것들이 보안 관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보전 관리는 현 상태를 유지시키자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건물 중심으로 위생 관리, 설비 관리, 보안 관리, 보전 관리 이들이 어때? 기술적 관리 영역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또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것은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고 다음은 이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건물과 토지 즉 부지가 어울리지 않다는 얘기에서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이다 이래 표현인데 자 이때 보세요. 건물과 부지가 어울리지 않다면 이 건물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죠? 지금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의 손실이 발생한다 할 수 있겠죠. 이 같은 걸 우리가 이제 기능적 감가 요인이다. 가치가 하락하니까 가치가 떨어진다. 감가. 그래서 기능적 감가 요인이다. 결국 기능적 측면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예요. 하자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어때? 개선시키고자 한다는 이야기. 개선시키고자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기능적 하자에 대해서 어때?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할 수 있겠죠. 지금 기능적 하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활동을 우리가 뭡니까? 기술적 관리다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대상선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활동을 우리가 뭡니까? 기술적 관리다. 이렇게 얘기했죠. 따라서 건물과 부지의 부정을 개선시키는 활동은 어디 합니까? 기술적 관리에 해당한다. 우리 시험은 이걸 말 바꾸겠죠. 자, 건물과 부지의 부정을 개선시키는 활동은 경제적 관리에 해당된다. OX. X 잘못된 거죠. 어디 합니까? 기술적 관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토지 관련해서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그래서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겁니다. 또 경계를 표시 철저말로 똘똘똘 이렇게 말한다는 이야기야. 이 같은 것도 다 기술적 관리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관리였어요. 경제적 관리는 대상선을 운용해서 합리적인 순수익을 창출하게 한 게 바로 경제적 관리다라는 겁니다. 결국 순수익 즉 순이익을 합리화시켜보자. 자, 이 같은 게 경제적 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튼 경제 관리 영역에도 여러 가지 있겠죠. 자, 먼저 합리적인 순수익 즉 순이익을 우리 교재는 뭐 순이익이다 표현하겠죠. 자, 같은 의미예요. 합리적인 순이익을 창출해서는 수익과 지출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수익과 지출을 줄여서 수지 이렇게 표현하죠. 수입, 지출, 수지 관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때요? 합리적인 순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은 회계 관리도 경제 관리 영역이 되겠지요. 자, 그리고 인력 관리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하나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력 관리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자는 겁니다. 참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합리적인 순이익을 창출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력 관리는 어디 합니까? 경제적 관리에 해당한다. 자, 인력 관리는
법률적 관리입니까?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인력 관리는 어디에 합니까? 경제 관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나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법률적 관리라는 게 있어요. 자, 법률적 관리에서는 네, 대상 수단에 대해서 행정적 또는 어때? 법률적인 예, 조치를 취하는 게 바로 법률적 관리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여러 지형이 있겠죠. 먼저 네, 계약 관리입니다. 뭐 계약 관리는 당연히 법률적 관리 해당이 되겠죠. 다음은 권리 분석 및 예, 권리 분석 및 조정이다라는 게 있어요. 자, 권리를 분석해 봅니다. 지금 권리를 분석해서 나에게 유익한 내용이 나면 그대로 어때? 존속시켜야 되겠죠. 반면 불리한 내용이라면 이럴 때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권리 분석에도 네, 법률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법률적 관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네, 부동산 관리도 네, 복합 개념에 입각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크게 세 측면 있죠. 기술적 관리,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다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대체로 평이한 내용입니다. 네,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 시키고자 한다. 이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기술적 관리에 해당됐죠. 다음 인력 관리는 어디에 합니까? 경제 관리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여기는 자, 기술적 관리 이것만 가르쳐서 기술적 관리 이것만 가르쳐서 우리한테 협의의 부동산 관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기술적 관리 이 부분만 가르쳐서 협의의 부동산 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 네, 기술적 관리뿐만 아니라 네, 경제 관리 법률적 관리 모두 모아서 복합 개념에 입각해서 부동산 관리가 이루어진다. 이를 가려서 우리한테 광의의 부동산 관리다. 이렇게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 이제 복합 개념에 입각해서 부동산 관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교재 통해서 반복 학습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457페이지 하단 보세요. 양으로 1번 복합 개념의 관리다. 소개했죠? 편괄호 1번 봅시다. 첫 번째,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처럼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에 대해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바로 뭡니까? 기술적 관리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뒷짐 보세요. 협의에 관리한다. 이처럼 기술적 관리 이것만 그래서 우리가 협의에 부동산 관리다 이렇게 표현해 드렸지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 건물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어때? 위생 관리, 설비 관리, 보안 관리, 보전 관리 이들이 어때? 이제 예, 기술적 관리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통로 2번 조심하자 그랬죠. 예, 건물과 부지의 부정을 개선시키는 활동도 어디 합니까? 기술적 관리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통로 3번 예, 대상산의 경계 확정을 위한 예, 경계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를 표시하는 것 역시 기술적 관리 영역이었지요. 다음 편괄호 2번 봅시다. 예, 경제적 관리입니다. 예, 부동산을 운영하여 합리적인 순이익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네, 합리적인 순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특히 수익성 부동산 관리는 중요시 된다 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네, 경제 관리도 네, 수지 관리, 회계 관리, 인력 관리 등이 있다. 그래서 인력 관리 이건 조심하자 그랬어요. 자, 인력 관리는 어디에 합니까? 경제 관리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편고로 3번 봅시다. 네, 대상 부동산에 대한 행정적 내지 법률적 측면에서 관리를 말한다. 이를 어때 우리가 법률적 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다음은 이제 그 다음 질문이에요. 기술적 관리, 경제 관리, 법률적 관리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 때 광의의 부동산 관리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1번 예, 계약 관리 예, 어디에 합니까? 법률적 관리 영역이 되겠지요. 다음 예, 권리 분석 및 권리 관계 조정이다. 참 권리 분석 및 조정이다. 이도 어때? 법률적 관리 영역에 해당된다. 그리고 동원에 2번 봅시다. 법률적 이용 가치를 개선시킨다는 이야기야. 자, 예를 들어서 지목을 변경한다. 또는 이용 종류를 변경시키겠다. 이처럼 법률적 이용 가치를 개선시킨 것도 어디에 합니까? 법률적 관리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은 이제 양고로 2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양고로 2번은 이제 부동산 관리의 계층화다라는 건데 부동산 관리도 이제 계층화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자산 관리, 재산 관리, 시설 관리 이처럼 3대 영역으로 계층화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먼저 우리가 자, 이분부터 생각합시다. 자, 시설 관리라는 게 있어요. 네, 시설 관리. 자, 시설 관리라는 것은 네, 부동산 관련된 각종 시설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각종 시설들 네,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소극적의 관리가 되겠죠. 이것은 네, 시설 관리 영역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먼저 네, 설비의 네, 운전 및
보수다. 어때? 시설과 해당되겠죠? 다음은 에너지 관리다라는 겁니다. 에너지 관리 역시 시설 관리 영역이 되겠죠. 다음은 건물의 청소 관리란 이야기예요. 청소 관리. 다음 방범 방제 등 방범제 등 보안 관리다라는 겁니다. 1도 시설 관리 영역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처음 시설 관리하면서는 각종 부동산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시설 관리에 건물 및 임대차 관리다라는 겁니다. 처음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자, 여기까지 포함해서 더 넓은 의미의 관리를 우리가 때 재산 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산 관리다. 그래서 재산 관리는 다른 말로 학대에 따라서 표현이 다양합니다. 재산 관리는 뭐 부동산 관리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자, 부동산 관리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여기까지 포함돼서 건물 및 임대차 관리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시설 관리에 건물 임대차 관리 여기까지 포함해서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어때 재산 관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재산 관리다. 다음은 아주 넓은 의미로서 자산 관리라는 게 있어요. 자산 관리. 자산 관리는 어쩌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야기 나오면 어때 자산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는 어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관리라든지 다음은 투자 리스크 관리. 자, 리스크는 뭡니까? 위험이지요. 투자는 위험이 있다고 있더라. 그럼 이것은 투자 리스크 즉 위험에 대해서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요. 다음은 부동산의 매입 매각 관리다라는 겁니다. 매입 매각 관리. 자, 다음은 뭐 재개발이다, 리모델링이다 이와 같은 의사 결정이 있겠지요. 의사 결정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와 같은 자금 조달이 있다. 여기까지 포함해서 아주 넓은 의미의 관리를 우리가 때 자산 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자산 관리는 포트폴리오 관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어떤 소유자의 부를 극대화시켜서 다양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아주 적극적인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산 관리는 여기는 시설 관리, 재산 관리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모두를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아주 넓면서 자산 관리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가장 중요하고 적극적인 관리가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자산 관리다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설비의 운전 및 보수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다. 자, 이들은 어떻습니까? 시설 관리 영역이 되겠죠. 시설 관리 이를 어때 포함해서 아주 넓면서 우리가 자산 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어때 여기는 설비의 운전 및 보수, 에너지 관리 이들은 시설 관리지만 자산 관리도 어때 포함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 보세요. 포트폴리오 관리다, 투자 리스크 관리다, 자 매입 매각 관리다, 의사 결정, 프로젝트 반싱 이와 같은 분들은 어디 합니까? 자산 관리는 해당이 되지요. 그렇지만 시설 관리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설 관리가 아주 좁은 의미, 소극적인 관리가 되겠죠. 이처럼 시설 관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더 넓은 게 재산 관리가 됐고 재산 관리 여기까지 포함해서 아주 넓은 의미의 관리가 뭡니까? 자산 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말씀드리고 교재 통해서 또 반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봅시다. 458페이지 하단을 보세요. 하단 보시면 이제 자 양으로 2번 첫 번째 봅시다. 자산 관리, 재산 관리, 시설 관리로 이처럼 자산 관리라는 게 있죠. 다음은 재산 관리 그리고 시설 관리로 부동산 관리도 어때 계층화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괄호 1번 봅시다. 편괄호 1번은 자산 관리 2번 지금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산 운용 업무, 재무 관리 업무, 자산의 위험무설 위한 최적의 포트폴리오 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자 포트폴리오 관점이다 하면 뭡니까? 자산 관리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현재 부동산을 단순히 유지 운영 차원을 넘어 전체 자산의 운영과 총괄적인 포트폴리오를 포함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재무적 자산 관리 활동이다. 이게 이제 자산 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원의 1번 보세요. 네.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자 포트폴리오 관점이다. 그럼 뭘 돌려주세요? 자산 관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부터는 소재 불을 어때 증진시키고 최대 수익을 창출한데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죠. 여튼 포트폴리오 관점이다. 그럼 뭘 돌리자? 자산관리 이걸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산관리는 재산관리와 재산관리와 시설관리 이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적극적 의미의 자산관리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포트폴리오 관리 우리 설명드렸죠. 다음 투자 리스크 관리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 관리 재투자 재개발 또 뭐 리모델링 여기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 레포트 바이싱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어디 합니까? 자산관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하단 내려봅시다. 내리면 평가로 2번 재산관리다 소유인데 건물 자산의 임대관리 수익관리 공실관리 시설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이야기요. 그리고 어떤 이제 재산관리는 어때 시설관리 이걸 포함하는 개념이었지요. 포함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때 시설물관리도 재산관리에 해당되고 다음은 임대관리도 수익관리도 재산관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다시 봅시다. 건물 자산의 임대관리 수익관리 공실관리 시설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소유자 및 입자에게 최고의 만족을 지원 활동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부동산 관리다 또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동그라미 1번 이처럼 재산 관리는 어때? 시설 관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보시면 되겠죠. 평으로 3번 시설물의 유지 관리업을 수행함으로써 시설물의 보수와 관리의 기술적 기능적 문제를 해결하여 운영 효율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운영비를 절감한 서비스를 지원할 돈을 말한다. 그래서 돈 1번 각종 시설의 유지와 운영을 위한 관리 등 전반적인 건물 시스템, 건물 관리 시스템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같은 게 그럼 뭡니까? 시설 관리가 되겠다. 그래서 시설 관리는 뭐 쉽게 표현하면 부동산 관련된 각종 시설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각종 시설 유지, 운영을 위한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부동산의 시설 관리 영역에 초점을 맞췄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설비의 운전 및 보수, 에너지 관리, 건물 청소 관리, 방범 방지 등 보안 관리 이들이 어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부동 관리는 시설 관리, 소 관리, 재산 관리, 자산 관리 3대 영역으로 계층화되어 있다 이 내용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드렸고 학자에 따라서는 또 달리 설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양골 3번 한번 봅시다. 학자에 따라서는 부동산 관리를 자산 관리 기업 관리, 시설 관리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자산 관리는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이 되고 시설 관리는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념만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평가 1번 첫 번째 보세요.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게 하여 해당성의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인 관리고 중요시 취급된다. 이게 뭡니까? 자산 관리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유자 부를 극대화시키는 관리방을 모색하는 게 자산관리의 기록 포트폴리오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평가를 해봅시다. 독립된 부동산 회사가 부동산을 관리하는 경우나 모 기업이 부동산 자회사를 설립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어때? 기업관리다. 이렇게 학자에 따라서는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평가 3번 각종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이나 뭐 시설상자 또는 기업의 여타 분의 요구에 단순히 부응한다. 아주 소극적인 형태의 관리가 뭡니까? 바로 시설 관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서 개념만 정리 좀 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이제 우측 페이지 봅시다. 461페이지 여기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챕터 부동산 관리 방식이다. 소개되어 있죠. 부동산 관리 방식은 결국 누구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냐 이 문제 관리처 누구냐 여기에 따른 분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소유자 자신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소유자 자신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는 걸 우리가 이제 자가 관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가 관리다 또는 자치 관리다, 뭐 자영 관리다, 직접 관리다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하는 게 자가 관리 이 표현입니다. 최근에는 직접 관리다 이렇게도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전문가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진다냐. 그럼 소유자는 어때? 전문가의 관리를 맡겼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위탁 관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 전문가에 맡기니까 외주 주었다. 그래서 외주 관리다 또는 간접 관리다 이렇게 표현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이도 위탁 관리 그리고 이제 간접 관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유자와 전문가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소유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신이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자가 관리가 되겠지요. 다음, 소유자 자신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자, 어때? 시설. 이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자신이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번 전무가 맡겨있다. 그래서 위탁 관리가 되겠지요. 그럼 소유자 자신이 경영 이 부분은 담당하겠다. 그렇지만 하기 어려운 시설 이와 같은 부분은 전무가 맡기겠다. 그래서 자가관리와 위탁관리가 섞여있는 형태의 관리가 되겠다. 이래서 자가관리, 위탁관리 섞여있다. 그래서 우리한테 혼합관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혼합관리. 이처럼 관리 방식도 누구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자가관리 그리고 위탁관리. 혼합 관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용어 정리하시고 다음 이제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서 유리한 관리 방식도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우리 해봅시다. 단독 주택입니다. 단독 주택 또는 소규모 부동산이다. 이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자신에서 직접 관리가 이런 게 더 유리하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가 관리가 더 유리한 방식이 되겠고 다음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이라든지 이제 오피스 빌딩 이 같은 이제 대규모 부동산이다. 이 같은 경우는 어때? 소유자 자신이 하기보다는 전문가에 맡기는 게 더 유리하겠지요. 그래서 전문가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위탁 관리가 더 유리한 방식이다. 이처럼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서 어때? 어디가 더 유리할 것인가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또 먼저 살펴봅시다. 자, 이제 기밀 유지 그리고 보안 관리 측면에서 아주 유리하다. 이 같은 장점 있는 관리 방식은 어때? 자가 관리가요? 위탁 관리가요? 자가 관리가 되겠죠? 내 거 내가 관리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밀 유지 보완을 해서 아주 유리하다 할 수 있는 유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관리 방식은 결국 자가 관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기밀 유지 보완을 치면서 아주 불리하다는 이야기예요. 불리하다. 이 같은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뭡니까? 자가 관리가요? 위탁 관리가요? 위탁 관리가 돼. 왜? 전문가 맡기면 내가 다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밀 유지 보완을 치면서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는 건 위탁 관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 시험 또 이분 또 단골 메뉴예요. 자관리, 위탁관리 이 중에서 기밀유지, 보안관리처럼 어디가 더 유리합니까? 바로 자가관리가 더욱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측면입니다. 그럼 전문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물의 노화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장점이 있는 방법은 셋 중에 뭐가 될까요? 바로 위탁 관리다 할 수 있겠죠. 위탁 관리다. 다음은 전문가의 전문성을 부분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이 같은 단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단점이 있다. 이는 뭐가 됩니까? 바로 혼합 관리가 되겠죠. 왜? 혼합 관리는 소유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신이 하겠죠. 자신이 하기 어려운 부분만 전문가에 맡긴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전문가의 전문성처럼 부분적으로만 활용이 된다. 이것은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가의 전문성을 결하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전문성을 결하는 게 뭡니까? 전문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전문성이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로 인해서 시설물의 노화를 오히려 촉진시킬 수 있다. 이 같은 단점이 있는 방식이 뭡니까? 자가관리다. 왜? 소유자 자신은 관리 전문가 아닌 경우가 많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전문성을 결하기 쉽다.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지면 시설물 노화를 오히려 촉진시킬 수 있다. 단점이 있는 건 자가 관리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 전문성 이분도 구분이 좀 되시면 되겠어요.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시설물의 노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장점이 있는 건 뭡니까? 위탁 관리였지요. 다음 전문가 전문성을 결하기 쉽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설물의 노화를 오히려 촉진시킬 수 있다. 이는 뭡니까? 자가 관리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 중 뭐가 먼저 나왔을까요? 바로 자가 관리가 먼저 나왔겠지요. 나오고 서서히 위탁 관리로 변모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변모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리한 방식이 바로 뭡니까? 혼합 관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혼합 관리라는 것은 자가 관리에서
자원에서 위탁 관리를 이행하는 과도기적 방식으로 아주 유리한 게 바로 혼합 관리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혼합 관리 단점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단점도 있다. 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 소재가 명확할까요? 불명확할까요? 불명확해진다는 겁니다. 아, 예. 자,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안에 단점이 된다. 우리 시험 2분도 단골 메뉴예요. 자, 혼합 관리 이 같은 경우에는 자, 소유자와 점거에서 관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는 명확합니까? 불명확합니까? 불명확해진다. 이 같은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 어때? 단점만 노출될 수도 있겠지요. 이도 하나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이다. 그렇지만 소유자와 점거에서 관리 때문에 소유자 자신의 때 강한 지위 통제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점거 즉 위탁 관리의 편리를 누릴 수 있다는 건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용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관리 방식권에서 장단점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름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교재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봅시다. 461페이지예요. 먼저 양괄 1번 첫 번째로 봅시다. 소유자 자신이 직접 관리하거나 또는 타인의 임대한 건물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자가 관리다 할 수 있겠죠. 자가 관리 다른 말로 자치 관리, 자연 관리, 직접 관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부동산 등에 어떻습니까? 유리한 관리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자, 평거래 1번 장점입니다. 자, 소유자 자신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소유자의 의사와 능력, 강한 지휘통제력이 발휘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고장 등 유사시에 관리원 협동이 있어. 아, 내 건 내가 관리할 때문에 이제 관리원의 협동도 신속하다 할 수 있겠죠. 또한 관리원의 설비에 대한 애호정신도 높다. 왜? 내 걸 내가 관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각 부분의 종합적 관리가 용이하겠지요. 또한, 동원의 범, 기밀 유지 및 보안 관리가 양호하다. 굉장히 큰 장점이지요. 참, 기밀 유지, 보안 관리에서 아주 유리하다. 장점 있는 게 자관리다. 설명드렸지요. 다음, 편괄호 2번 봅시다. 동원의 1번, 관리원들의 관리 업무가 매너리즘에 빠져들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즉, 무사한 일지 타성화에 젖어들기 쉽다. 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 같은 단점이 있는 게 자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의 전문성을 결하기 쉬워. 자, 전문성을 결한다는 얘기 뭐예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설물의 노화를 오히려 촉진시킬 수 있다. 단점이 있는 게 뭐였습니까? 자가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괄호 2번 봅시다. 관리 전문업자에게 위탁하여 부동산을 관리한 것이다. 이게 뭡니까? 위탁 관리가 되겠지요. 다른 말로 외주 관리, 간접 관리라고도 한다. 그래서 지문에 직접 관리 나오면 뭡니까? 소유자 자신 직접 한다. 자관리 생각하시면 되겠고, 간접 관리 나오면 뭡니까? 전문에 맡긴다. 위탁 관리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공동층이나 오피스 빌딩 등 대규모 부동산에 유리한 관리 방식이다. 그렇죠? 공동택 또한 뭐 대규모 부동산에 유리할 수 있는 건 전문에 맡기는 위탁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구별합시다. 자, 특히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걸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단독주택은 소유자 자신에서 관리에 대한 자관리가 더욱더 유리하겠지만 공동주택은 전문에 맡기는 위탁 관리가 더욱더 유리하다. 이렇게 구분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괄 1번에 동원을 읽어봅시다. 전문가의 전문적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지요. 동원 1번, 건물 관리의 전문성을 통하여 시설물 노화의 최소화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참, 전문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더라서 시설물 노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바로 뭐였습니까? 위탁 관리다라는 거죠. 또한 전문가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 업무의 매너리즘화 방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소유자는 전문가의 관리를 맡기죠. 위탁 관리라고 자기 본업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된다는 겁니다. 동원 5번, 관리비가 적게 들고 관리 또한 안정적이다. 또 위탁 관리 하나의 장점이 되겠는데 어찌 보면 위탁 관리는 전문가에 맡기니까 관리비가 더 많이 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계시죠. 자, 지금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단지인데 여기 이제 여기 자, 101동이 있고 101동이 있고 여기에 102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101동, 102동이 있어요. 101동 60세대고요. 102동 60세대다. 그럼 모두 120세대겠죠. 그럼 이 120세대 소유자들이 모여서 120세대 소유자들 모여서
관리하는 게 뭡니까? 자관리가 되겠지요.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120명이 모여서 관리한다면 네. 배가 산으로 간지 바다로 간지 알 수가 없겠죠? 알 수 없겠죠? 관리가 굉장히 불안정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에 맡긴다면 관리는 어때? 안정적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또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 120명이 관리하는 생각하세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예, 이 사람들은 본업에 종사하고 관리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일단 이 사람들한테 보수를 받아야겠죠? 그럼 120명에 지급되는 보수 이보다는 예, 전문가에 맡기는 게 어때? 결국은 예, 관리비가 어때? 더 저렴하게 된다, 적게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적게 들고 관리던 안정 영역도 오히려 위탁 관리의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과 2번. 네, 단점입니다. 네, 동네 4번 보세요. 네, 기밀 유지 및 보안성이 결여되기 쉽다. 그래서 우리가 네, 기밀 유지 보안 가르치면서 아주 불리하다. 단점 있는 건 뭡니까? 위탁 관리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도 잘 구별을 했어요. 우리 시험 당구미로 했습니다. 네, 기밀 유지 보안 관리 이 측면에서는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 모두 유리한 겁니까? 자가 관리가 더욱더 유리하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아리 5번 보세요. 네, 관리회사가 영리만 추구한다는 이야기. 그럼 관리 자체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도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양골 3번 봅시다. 자, 부동산 관리 업무의 일부는 위탁하고 나머지는 직영하는 형태다. 그래서 소유자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자신이 하겠다. 그리고 일부는 어떻습니까? 전문가에게 위탁하겠다. 이게 결국 뭡니까? 혼합 관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관리가 곤란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한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경영 관리는 자가 관리라고 시설 관리는 위탁 관리를 한다. 이때는 뭡니까? 혼합 관리다 할 수 있겠죠. 장점입니다. 동네반 예, 설명드렸죠. 자가 관리에서 그래서 위탁 관리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조치로 아주 편리하다. 이런 게 바로 뭡니까? 혼합 관리다 할 수 있겠죠. 이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필요한 부분 주로 기술적인 부분만 위탁한다 해서 소유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다음 소유자의 강한 지휘 통제를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소유자와 전문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 자, 처음 소유자의 강한 지휘 통제를 그대로 예, 지속되면서 또한 위탁 관리의 편리를 누릴 수 있다. 이도 하나의 장점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 평가를 이번에 동원해 보세요.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관리 책임 소재가 때 불명해진다. 이는 큰 단점이다. 예, 조심하자 그랬죠? 예, 책임 소재가 때 불명하다. 불명확하다. 우리 좀 당원 면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는 혼합 관리의 단점이 되겠다라는 거죠. 다음 전문가의 능력이 부분적으로만 활용이 되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고요. 자, 운영이 서툴면 자가 관리 위탁 관리의 결점만 노출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우측 페이지 봅시다. 463페이지예요. 우측 페이지는 예, 네 번째부터 부동산 유지활동 및 임대차활동 소개되어 있죠. 네, 부동산 유지활동이나 임대차활동도 모두가 때 관리활동 범주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네, 부동산 관리자는 소유를 대신하여 부동산의 유지관리 업무, 자, 유지활동이죠. 임대차 관리, 임대료 수업, 이거 뭡니까? 임대차활동 예, 담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네, 유지활동, 임대차활동도 역시 관리활동 범주에 해당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네, 부동산 관리자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자에게 언제 얼마의 임대를 납입해야지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하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양골 1번입니다. 부동산 유지 활동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 보세요. 부동산 관리자는요 대상상의 가치가 하락한 것을 막아야 되겠지요. 또한 계속적으로 임차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유지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튼 유지 활동에도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일상적 유지 활동이라는 게 있고, 다음은 예방적 유지 활동이다. 그리고 대응적 유지 활동이다. 즉 세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일상적 유지 활동입니다. 일상적 유지 활동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또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그 같은 유지활동이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옥상에 물탱크 청소하겠다. 한 달에 한 번씩 잔디 깎겠다. 이런 게 일상적인 유지활동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예방적 유지활동은 말 그대로 예방하겠다는 이야기에서 그래서 하자가 발생 전에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멈춰서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하고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게 예방적 유지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예방적 유지활동은 그런 겁니까? 사전적인 유지활동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대응적 유지활동은 말 그대로 대응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하자가
발생 후에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멈춘 다음에 조치를 취하겠다. 이게 이제 대응적 율동이다. 이는 어때? 사후적인 유지 활동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자, 여기에는 자, 예방적 유지 활동과 대응적 율동 뭐가 더 중시될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엘리베이터가 멈춘 다음에 조치를 취한다면 입주민들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겠죠. 또 비용도 더 많이 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네, 엘리베이터 멈춘 전에 미리미리 점검하고 조치를 취하는 예방적 유지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거주하시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점검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와 같은 것들이 하자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한다. 조치를 취하는 그 같은 예방적인 유지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봅시다. 네, 자, 양월 1번. 네, 첫 번째, 두 번째 다 이야기 드렸죠? 세 번째 그뿐 보세요. 이러한 유지 활동 중에서도 예방적 유지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예방적, 대응적 유지 활동 모두 중시된다. 예방적 유지 활동이 무엇보다 중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괄호 1번 봅시다. 통상적으로 늘 수행하는 정기적인 유지 활동은 뭡니까? 일상적 유지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편괄호 2번. 자, 시설이나 장비 등이 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게 하여 수립된 유지 계획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이라 그랬죠. 문제 발생 전에 이를 교환하고 수리하는 사전적 유지 활동을 말한다. 참 사전적 유지 활동이 바로 뭡니까? 예방적 유지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자, 부동산 관리자가 유지 관리 업무 수행 시에 대상선의 물리적 기능적임을 발견하여 안전하게 유효성을 발휘하도록 사전에 초청시 바람직하다. 결국 예, 자, 사전적 유지 활동인 예방적 유지 활동이 무엇보다 중시된다. 그런 의미예요. 자, 평화 3번. 자, 문제가 발생한 후에 이에 대처하는 사후적 유지 활동을 뭐랍니까? 대응적 유지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의 유지 관리상 문제 발생을 처리하면 고비용에 처해. 자, 엘리베이터 멈춘 다음에 조치를 취한다면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죠. 고비용에 처해 임차인의 불편 등을 이야기하므로 예방적 유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어떤 예방적 유지 활동이 중요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골 2번입니다. 양골 2번은 부동산 임대차 활동이다. 그런데 임대차 활동 역시 관리 활동 범주에 속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임대차 1, 2선 먼저 어떤 임차인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임차인을 선정하는 기준도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예,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네, 주거용 부동산 어떻습니까? 어울려서 잘 지내야 되겠죠. 그래서 유대성, 예, 연대성, 내일 임차인 선정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네,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네, 상업용은 매출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이 같은 가능 매상고, 내일 선정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네, 세 번째 네, 사무용 또는 뭐 공업용 예, 부동산입니다. 이는 용도에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적합성. 자, 이걸 예,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 사무실 건물에 자동차 부수상, 이것은 임대 좀 될까 안 되겠죠? 예, 용도에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안다. 그래서 용도에 맞아야 한다. 적합성 1 선정 기준 삼고 있다. 이처럼 예, 예, 임차인을 선정하는 기준도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 임차인 선정했습니다. 선정하면 예,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여튼 임대차 계약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그중에 우리 교수는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임대차라는 게 있어요. 조임대차는 말 그대로 조는 우리가 뭐 같은 말이었습니까? 총이와 같은 말이라 그랬죠. 총이와 같은 말이라서 총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임료 여기다가 영업 경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총 임대를 지불하는 방식이 바로 어때? 조임대차다라는 겁니다. 이는 주로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두 번째 순임대차라는 게 있습니다. 순임대차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순임대료만 지불하겠다냐. 순임료 이건 지불하고 영업경비는 항목들 때 여러 얘기했죠. 처음 영업경비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인데 이 중에 어디까지? 예, 임차인이 지불할 것이지, 임대인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임대료 포함시킬 건지, 예, 자, 이 부분만
포함시킬 건지 아니면 여기까지를 포함시킬 건지 이것은 뭐를 임대인과 협의해서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것은 게 바로 순임대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주로 이제 공업용 부동산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세 번째 비율 임대차라는 게 있어요. 비율 임대차는 말 그대로 일정 비율 임대료 지불하겠다. 그럼 뭐의 일정 비율이냐? 바로 뭐 일정 비율입니까? 예, 총 수입입니다. 총 수입 조심하세요. 예, 총 수입이다. 그러니까 순수입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순수입이 아니라 예,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예, 임대료 지불하겠다. 그리고 총 수입은 원래 그러니까 매출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출액 여기에 일정 비율 임대료 지불하겠다. 이런 게 비율 임대차다라는 겁니다. 우리 간단한 예를 들어봅시다. 자, 이제 매출액에 어때 10% 이걸 어때 임대료 지불하겠다. 그럼 10%는 어때 비율이 들어있죠? 이 같은 게 바로 비율 임대차다라는 겁니다. 비율 임대차 예상하시면 되겠어요. 또 이 같은 경우도 있겠어요. 자, 기본 임대료 여기에다가 추가 임대료가 이제 포함된 이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래서 하세요. 매출과 관계없이 월 기준합시다. 월 500만 원의 임대를 지불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매출액이 1억을 초과했을 때 이제 초과한 부분에 이제 어떤 이제 10%를 임대료 지불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매출 관계없이 기본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500이지요. 그리고 매출에 따라서 추가 임대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월 매출액이 여기서 2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2억이라면 네, 매출 관계없이 무조건 500만 원 내는 것이고, 네, 1억을 초과한 분이 얼마입니까? 1억이죠? 1억. 1억이니까 1억에 10%.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그럼 여기에 추가 임대료 1000만 원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예, 네, 자, 월 임대료는 얼마 됩니까? 1500이 된다. 그럼 이 경우에도, 어때? 매출액이 일정액을 초과했을 때 10%다. 이것은 비율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도 어때? 비율 임대차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비율 임대차는 주로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 바로 매장용 부동산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매장용 부동산은 결국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마 이제 대형 할인점, 뭐 백화점은 어때? 조그만 공간에서 그래서 상품 지내놓고 팔고 있죠? 이것도 다 매장용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쉽게 매장용 부동산이다. 이건 뭡니까? 상업용 부동산이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매장용, 즉 상업용 부동산 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비율 임대차 적용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때? 매출이 많아야지 그만큼 임대를 많이 받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업용 부산 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얼마나 올 것인가 가능 매상과 이를 어때 임차인 선정 기준으로 삼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차의 유형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봅시다. 한 번 더 반복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463페이지 하단 보세요. 하단 보시면 양으로 2번 부동산 임대철동이다. 먼저 평거래 1번이에요. 임차인의 선정 기준이다. 소개되고 있죠? 동아리 1번, 주거용 부산은 유대성, 연대성을. 동아리 2번, 상업용 부산은 뭡니까? 가능 매상고라 그랬지요. 다음, 동아리 3번, 사무용, 공업용, 적합성을 선정기로 삼고 있다. 결국,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임차인의 선정 기준도 어때? 달라진다. 생각하시고, 다음 페이지 봅시다. 평거래 2번, 자, 임대차의 유형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동그라미 1번입니다. 조임대차다. 조는 총이라고 그랬죠. 총임대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줄 순임대료와 영업경비까지 포함시켜서 총임대를 지불하는 임대차이다. 주로 어디에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순임대차입니다. 예, 순임대차는 순임대료는 지불한다 그랬지요. 그리고 영업경비는 임대인과 협의에 의해서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이것은 임대차계로 공업용 부산에 주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동선 3번 비율 임대차입니다. 비율 임대차는 뭡니까? 예, 순수입이 아니라 그랬죠? 총수입, 즉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 지불한 계약이다라는 겁니다. 예, 자,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출액의 10%다. 이처럼 매출액의 일정 비율 임대료 지불한 것도 어떤 비율 임대차 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기본 임대료의 총수입 즉 매출액의 일정 비율 임대료 지불한
임대차 계약도 비임대차에 해당돼서 지금 기본 임대료가 있죠. 여기에 매출액이 일정을 넘었을 때 추가적으로 임대료 더 지불한다는 겁니다. 되셨나? 이때도 추가적으로 해서 10% 더 지불한다. 하여튼 비율이 들어갔기 때문에 역시 이분도 비율 임대차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 매장용 부동산에 주로 적용된다서 비율 임대차는 주로 어디에 적용됩니까? 매장용 부동산, 즉 상업용 부동산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요지활동, 임대철동도 말씀드렸어요. 역시 요지활동, 임대철동, 어때 관리활동 범죄 해당한다 생각하시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절 부동산 관리활동이다. 이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다음은 46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네, 466페이지 여기 보시면 2절 부동산 마케팅이다 소개되고 있죠. 먼저 1번 챕터 봅시다. 네, 마케팅의 의미입니다. 자, 마케팅은 어떤 이제 이 소비자의 즉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이야기처럼 이제 소비자 즉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세일즈다 세일즈 예, 이 표현 썼습니다. 세일즈 이거 뭡니까 판매예요. 판매 이건 단순히 세일즈는 어때 물건 파는 데 국한되는 거고. 마케팅은 고객의 즉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물건을 판단해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시킨 일련의 과정이다. 그래서 마케팅은 판매 즉 세일즈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봅시다. 양월 1번 첫 번째로 봅시다. 부동산 마케팅 활동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처럼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일련의 과정이다. 할 수 있겠죠. 예, 또한 부동산에 대한 소비자 및 고객의 태도 행동을 형성, 유지, 변경해 만드는 재반 활동을 말한다. 어때? 마케팅 일 통해서 고객의 또는 소비자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소비자 및 고객의 태도 행동을 형성, 유지, 변경해 만드는 재반 활동을 어때? 마케팅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마케팅의 대상이 된 부동산 이용도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하튼 부동산 그 자체도 즉 물적 부동산 이 자체도 마케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부동산 서비스도 마케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관리업이다 또는 감정 평가업이다 이와든 부동산 서비스 이 자체도 마케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금융회사 배웠죠. MBS 저당 담보부 증권이다. 이거든 부동산 증권도 마케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먼저 부동산 그 자체, 즉 물적 부동산이죠. 다음 부동산 서비스, 부동산 증권 등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내용이에요. 우리가 부동산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마케팅 환경을 분석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마케팅 환경에서는 마케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삭제 뜻은 마케팅 환경도 거시 환경, 미시 환경 이렇게 구분하게 된다. 참고로 마시고 하여튼 마케팅에 대한 환경을 먼저 분석하고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앞서서 먼저 뭐랍니까? 환경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다시 봅시다. 자, 부동산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환경을 잘 고려해야 된다. 마케팅 환경은 거시적 그리고 미시적 환경이 있다는 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으로 2번 봅시다. 자, 왜 부동산 마케팅이 필요할 것인가 이 내용이에요. 자, 부동산 시장도 과거에는 공급자 주도 시장이었어요. 공급자 주도 시장이다. 즉 판매자 주도 시장이었다. 그렇지만 세상이 변했죠. 이제 소비자 즉 수요자다 또는 고객이다 이처럼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소비자 주도 시장으로 시장이 변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과거에는요 건설사가 아파트 어떻습니까? 분양만 하면 100% 분양이 다 됐다냐. 그래서 없어서 못 팔았어요. 이게 뭡니까? 공급자 주도 시장이다. 그러나 지금은 분양한 데서 다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그래서 고객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충족시키면서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참 공급자 주도시장에서 소비자 주도시장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마케팅 더욱더 중시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평론의 1번 내용이에요. 자, 규제 완화와 소비자 의식 확산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주도시장에서 구매자 즉 소비자죠. 또는 고객이다. 뭐 수요자다.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급자 주도시장에서 소비자 즉 구매자 주도시장으로 전환되면서 마케팅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다음 평가의 2번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세분되어 있지요. 또한 동일한 지역이라 할지도 용도별로 세분돼서 부분시장으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시장을 분명히 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분도 제목 중심으로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마케팅의 의의라든지 필요성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